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장애인 고용하니까 좀 특이하게 보시고 이게 정말 가능할까? 뭐 이런 생각도 얘기도 하시고. 네, 안녕하십니까. 전 테스트웍스의 윤석원입니다. 저희가 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풀어볼 수 있을까 해서 무한의 가능성을 테스트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테스트웍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.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제품을 상용화하는 과정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일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또 꼭 코딩을 잘하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분 또는 인공지능의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잘 만들 수 있는 분 그 다양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 거죠.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일 중에서 혹시라도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기회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한번 고민을 하게 됐어요.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다닐 때 탈북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인턴으로 제가 고용을 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에 이분이 잘 적응 못 하시고 그만둔다는 얘기를 거의 매일 하시고 하셨는데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업무도 굉장히 잘 적응하시고 이분의 인생 자체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죠. 저희가 IT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를 이렇게 기회가 필요한 분들한테 더 적용을 하면 그런 분들의 인생을 더 많이 바꿀 수 있고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좀 성취감을 좀 느꼈었거든요. 그래서 좀 과감하게 나와서 한번 3년만 이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분야에 좀 강점이 있다. 특히 자폐장애인 분들이. 그런 해외 사례를 좀 듣게 됐어요. 스페셜 에스테린이라는 유럽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잘 아시는 이제 SAP랑 연계해서 SAP의 소프트웨어 검증에 필요한 인력을 자폐장애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. 그랬을 때 굉장히 생산성도 좋았고 좋은 성과를 내더라. 뭐 이런 해외 사례들이 보고가 됐고 저는 이제 그걸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. 그러면 소프트웨어 검증은 우리나라 실정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어떤 분야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제 자율주행차 쪽에 인공지능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. 그 일이 반복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하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공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. 그런 일은 저희가 비장애인보다 반복적으로 좀 애정이 있고 굉장히 디테일 오리엔티드된 자폐장애인이 되게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직무를 처음 만들어서 접목을 하게 된 거죠. 사실은 IT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다양성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인적 구성이 다양하지 않으면 절대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런 면에서 저희 회사는 굉장히 그 다양성을 기반으로 같이 협업도 하면서 어려운 것도 풀어가고 다양성으로 인해서 좀 해결할 수 없는 건 어떻게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기술적인 방식으로 또는 뭐 프로세스를 만들든지 소통의 룰을 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죠. 일단은 가설을 입증하는 게 제일 어려웠죠. 사회적 약자분들하고 첫 번째 같이 일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이렇게 장애인 자활센터처럼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산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들어와서 직원으로서 제대로 생산성을 내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챌린지가 많았고 그런 가설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. 네. 결국에는 그 소셜 미션이 자기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. 제 생각에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물론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. 그게 또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장점이 잘 결합이 돼서 생산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만들려면 정말 정교한 프로세스와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냐, 보유하고 있지 않냐가 결국 저희 같은 소셜벤처가 생존할 수 있냐 없냐의 어떤 그게 될 것 같아요. 저희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
임팩트는 확장될 거라고 저 보고 있고요. 그런 것들을 보니까 직원들도 좀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기업으로서는 좀 제일 존경받는 좀 유니콘이 되면 좋겠다. 좀 목표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. 기업이 성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성장과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좀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 활동하는 거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. 그런 어떤 파이오니어가 되는 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고 앞으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. 기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런 본질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그 가치를 지키고 있냐도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가치와 철학이 나한테 내재화가 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가치와 철학과 지혜를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. 스타트업으로서 또 스타트업 대표로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겪어야 될 다양한 일들이 있거든요. 그런 일을 겪을 때도 결국에 그걸 해석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생각의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, 그리고 그 가치가 절대로 이 회사를 그만둘 수 없고 나를 지킬 수 있는,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치냐,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